안녕하세요. 커피인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인 그라인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커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에서 하나가 그라인더의 중요성인데요. 정작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만 그라인더는 좋은 걸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커피 그라인더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커피 맛에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커피 맛에 그라인더가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좋으면 바리스타가 커피 맛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수율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좋은 그라인더는요, 커피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훨씬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바리스타가 이 커피 컨디션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은 이븐 익스트랙션이라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맵퍼거라는 바리스타가 많이 주장을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이론이 현대까지 그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만 이 이론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도 많은 카페와 커피라는 사람들이 쓰는 그라인더가 말코니 EK43이라는 거죠. 말코니 EK43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죠. 이거 말코니 요 마크 안 보이노 말코닉이에요. 저 그라인더를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븐 익스트랙션이 아직도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 그라인더가 좋은 게 이분 익스트랙션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라인딩된 미분이 아니고 저 입자들의 크기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쪽에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띄울 건데요,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그라인딩된 입자의 분포도는 쌍봉형을 이룬다고 해요. 미분 쪽이 이제 분명히 입자가 비슷한 쪽이 개수가 많은 쪽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쪽 꼭지점, 그리고 좀 굵은 분쇄도인 입자의 어떤 분포도, 그 두 분포도가 이렇게 쌍봉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출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굵은 입자보다 미분들이 훨씬 기여를 많이 합니다. 60에서 70% 이상의 미분들이 추출에 기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미분을 제거하고 추출을 하면은 맛이 굉장히 밍밍해지는 편이에요. 클린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제대로 된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요. 쌍봉형을 이루는 이 분포도에서 미분이 훨씬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코닉이라는 이 그라인더가 미분을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커피 맛이 막 더럽지 않고 클린하고 스윗해지고 수율은 높아지고 향은 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미분이 일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커피 막 입자 보고 눈으로 보고 이거 더 고르네, 이게 더 일정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미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그라인더가 미분이 좀 일정하게 나오니까 절삭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분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추출이 좀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은 사실 이해가 마냥 쉽진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분쇄 입자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때, 가장 세상에서 이상적인 어떤 입자 구조가 있다면, 모든 분쇄도가 미분 없이 모든 게 이렇게 똑같이 됐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추출 성분들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진하게 하면은 모든 입자가 진하게 나오고, 연하게 하면 모든 입자가 연하게 나오는 그런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입자가 큰 거 있고 이렇게 큰 거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추출 환경에서도 얘는 과대 추출이 되고, 얘는 과소 추출이 되고, 얘는 이분하게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커피 맛은 이게 다 섞인 게 커피 맛이 됩니다. 근데 비교적 이 미분들이 많으면은 이 미분들의 표면적이, 그러니까 표면적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표면적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야겠네요. 이런 입자가 있다고 봐요. 이런 입자를 가르면은, 이상하게 됐네. 다시. 이런 입자를 이렇게 가르면은 표면적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원래 입자 모양 이러면은 요 동그라미 하나뿐인데 요런 입자 면적들이 늘어나니까 추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들이, 이런 미분들이 훨씬 추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말코닉은 이런 미분들이 일정한 거, 그래서 좋은 그라인더가 되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분 인스트럭션을 지금 현실에서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출에서도 몇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잠깐만 제가 이제 제 얼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추출에 있어서도, 추출 스킬로도 이런 이븐 익스트랙션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라인더에서 달성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왜 그라인더가 좀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나요? 첫 번째가 표면적에 대한 얘기로 미분이 추출에 기여하는 게 훨씬 많다. 미분이 일정한 그라인더가 좋은 그라인더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핸드들이 물줄기 조절 잘하고 가변압 잘하고 해도 그라인더가 안 좋으면은 이미 추출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개념이 있는데, 로스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가면은 총체적인 커피가 되면서 조금 더 이상적인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빈을 모두 골고루 익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장 이븐 익스트랙션을 달성하는 것은 그라인딩에 달려있지만, 요즘은 화학적인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물에 대한 연구고요. 그라인더는요, 지금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플랫번은 뭐 어떻고 코니컬번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추출 관점에서 봤을 때 코니컬번은요 미분이 일정한 그라인더는 아니거든요. 전 지금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스페셜티 커피를 추출을 하는데 왜 굳이 코니컬번을 쓰면서 뭐 향미와 산미 추출에 유리하다는 건지, 혹시 진짜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는 분은 좀 과학적인 근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코니컬버가 플랫버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좋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플랫버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서 쓸 때도 훨씬 막 입자 조절도 쉬운 편이고, 코니컬버 매저 1렉 이런 거를, 저 그라인더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많이 세팅 맞추러 가는 매장에 코니컬버인 매저를 쓰면은 진짜 뭉침도 심하고 그라인더 조절 조금 하는 거에 따라서도 쉽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거를 왜 쓰는지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플랫버 쪽의 그라인더를 초보들이 쓰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좋은 커피를 쓰는 것에 달려있고, 진짜 순전히 제 의견임을 밝히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댓글로 다른 의견 있으면은 좀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나 너무 경험에만 의거하지 말고 과학적인 부분을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유틸리티적인 부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발열이 뭐 코니컬이 더 적은 편이고 플랫퍼가 많다든지 그런 얘기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선택하실 때 1차적으로 처음에는 플랫버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라인더 추천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그라인더를 써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